매일 저녁 6시면 제주의 숲이 야시장으로 변합니다. 맛과 멋이 살아있는 이곳에서 특별한 대결을 준비했는데요. 20근길 야시장 푸드트럭 최고의 승자를 가린다. 빠르게 먹을 수 있는데 알차고 맛있기까지 모두의 입맛을 유혹하는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들이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숲속 야경과 피톤치드가 가득한 20근길 야시장으로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푸드트럭들이 가득하다는데요. 저희도 함께 즐겨보러 왔습니다. 다 함께 즐겨보러 가시죠. 크아! 와우. 안에 참 분위기 좋거든요. 네, 저도 가봤어요. 아, 분위기 너무 좋아요. 혼자 막 춤추고 있어요. 오, 오, 오. 리듬 타시는데요? 오. 안녕하세요. 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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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바. 학창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분식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제 20근 야시장의 추억이 먼저 떠오르게 할 마성의 음식. 20근 야시장 먹방 자선생의 첫 번째 픽은 분식계의 끝판왕 떡볶이와 떡볶이에 잘 어울리는 김밥입니다. 제주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밥이에요. 오겹살을 얇게 썰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그니까 무. 저는 이 꽁다리가 너무 좋아. 저도 이 끝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푸짐해서. 쌈장이 들어있어. 네. 쌈장. 아, 이건 그냥 고깃집에서 쌈 싸먹는 기분인데요. 구수하고 짭짤한 쌈장의 맛이 그냥 확 올라오는데 아니 짭짤하니 너무 좋아요. 이거를 또 떡볶이와 함께 먹어줘야겠죠? 그렇죠. 떡, 김밥, 튀김. 여기 떡볶이는 쌀떡을 이용을 해요. 쌀떡. 여러분 쌀떡. 파가 있고 밀떡 파가 있는 거 알죠? 밀떡은 즉석 떡볶이에 어울리고 이 쌀떡은 우리가 학교 딱 끝나면 가서 푹 끓여진 그 큰 솥에 있는 그 떡볶이 그게 쌀떡이에요. 허허! 여기는 또 독특하게 여기서 무말랭이가 있어요. 무말랭이가. 오. 와, 이게 좀 약간 이게 씹히는 맛이 살강살강. 식감이 좋아지죠. 자, 먹어볼게요. 너무 자극적으로 맵지도 않고요. 떡볶이는 그래도 달콤해야죠. 근데 이 달콤함이 무에서 나오는 그런 달짝지근한 맛이 아닌가. 바삭바삭한 데다가. 하고, 딱 찍어서. 이야, 다 먹겠다. 진짜 그래. 맛있게 드신다. 그렇지, 절로 춤이 나오죠. 안녕하세요. 사선생의 오감을 열게 한 음식 제주 해산물의 맛있는 변신이 기다립니다. 어, 이거 뭐지? 구쟁기? 해산... 아까 소라 아니었어? 소라? 오징어 순대하고 20근 야시장 먹방 사선생 두 번째 픽은 제주 꿀소라를 이용한 볶음 오징어 순대랍니다. 와. 와, 야, 이 오징어를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요 안에다가 이 각종 고기를 다져놔가지고 야채랑이 순대. 오징어 순대네요. 와. 무채까지 올려서. 이 상황을 보세요. 소나무가 울창한 지금 나무들 사이에 딱 앉아가지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음식 맛은 당연히 좋고요. 아! 야, 음식도 먹고 분위기도 먹는 기분이네요. 아! 이 오징어 순대는 사장님께서 수제로 직접 만드신대요. 오징어의 그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그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고 안에 이 고기, 이 채소 이게 굉장히 그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와우. 역시 이 뿔소라는 식감이야, 식감. 부드럽게 치아 사이로 싹
들어가면서 꼬쪼딱 하면서 목구멍으로 딱 녹아가는 그 느낌. 거기에 소주 한잔 딱 먹어줘야 또 그 맛인데. 제가 생각났다. 팔보채 맛이다, 팔보채. 고추기름 향이 살짝 나면서 굴소스 향이 살짝 나면서 팔보채 맛. 아, 맛있다, 이거. 이거 밥 비벼 먹고 싶다, 이거. 와. 이 긴 줄 보이시죠? 아, 여기 누워봐. 줄이 많이 섰네요. 이렇게 좌선생을 못 빠지게 했을까요? 긴 기다림에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야, 바로 이겁니다. 바베큐? 바베큐 샌드. 수목원 야시장 먹방사 선생 마지막 팩은 치킨 바베큐 샌드, 새우 바베큐 샌드. 오, 엄청납니다. 와, 이거는 닭다리살을 통째로 구워놓은 치킨 바베큐 샌드인데요. 오를 이렇게 벌려서 포테이토를 안에다가 넣어서 봅니다. 줄 서는 이유가 있었어. 줄 서는 이유가 있었어. 슈크림 같은 이 소스가. 아, 와, 소스가 맛있다. 상큼하고 뭔가 레몬 향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 잘 익어졌어요. 아, 기름이 쫙 쏟아지면서 그 레몬 향이 나면서 이게 크리미한 소스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 부드러운 이 목넘김. 맛이 없을 수가 있나? 다음은 새우. 이렇게 큰 통통한 새우를 쓰는 이유가 있네요. 새우가 여기서 통통 튀어나와. 땅, 땅, 땅. 식감이 엄청납니다. 와하! 통통한 이 식감에 불향을 입혔어. 와, 유명한 이유가 있었어. 도심 속 자연에서 음식도 먹고 즐거운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수목원 야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별미들의 뜨거운 전쟁. 여러분의 선택은